광시 의회가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과 함께 모의 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일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250명을 선발하여 각 기수별로 50명씩 나누어 5일 동안 진행됩니다. 교실에서 책으로만 배우던 교육을 현장으로 이동하여 토론과 반론을 걸치고 표결을 통해 결론을 얻는 과정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행정당국인 포항시에 민생을 위한 요구사항을 말하기도 하고 사회의 부적합 사안들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의회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배우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올바른 민주주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율적인 생각과 의사편에 따른 강한 책임감을 알게 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확고한 가치관을 세우는 데도 일조를 할 것입니다. GBS 뉴스 김창성입니다.